이번 시간에는 아리랑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리랑은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이자 명실상부한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노래로 가사에 한민족의 얼과 한이 담겨 가사 내용이 대체로 슬프고 한스러운 게 특징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버전의 아리랑이 전해오는데 유네스코에 의하면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종, 3,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강원도 정선 아리랑이 가장 오래되었으며 가장 잘 알려진 버전은 경기도 아리랑으로 강원도의 향토 민요였던 아리랑 개통 노래가 서울, 경기 지역에 전해졌습니다. 1926년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의 주제곡으로 거듭나면서 한민족의 민요를 대표하는 악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아리랑계, 악곡을 생성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수많은 아리랑계, 악곡의 모곡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 속에서 한국과 한민족을 상징하는 문화 코드가 되었으며 이제 아리랑은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리랑은 영국의 룰 브리타니아의 위풍당당 행진곡과 같이 제2의 국가와 같이 여겨질 때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축구 국가대표팀 응원가가 아리랑입니다. 예를 들어 남북 단일팀이 스포츠 경기에서 각각 두 나라의 국가를 부를 수 없어서 아리랑을 대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남과 북이 통일될 경우 아리랑을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국가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